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저의 팬분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니 뭐야? 야, 봐봐. 저쪽 되면 쓰면 암살 맞췄어. 뭘 맞춰요? 라면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와, 네. 너 아니면 딱이 맞는다. 형. 아니 내 입맛에는 맞나요? 형. 여기 나 펜 뺏으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진짜요? 진짜 뺏으려고 그랬어요. 팀 아니었어? 아니 지금 같은 팀이잖아요. 진짜로 뺏으려고 그랬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못 보셨었어요? 아 같은 팀인데 이걸 왜 보여줬어? 야 나 이거 형 이거 못 보셨어요? 형 지금 방금 봤죠? 내 얼굴에 뭐 손가락질을 하고 왜 손가락질을 해? 조심해 주세요. 조심해 달라고? 손가락질을 해주시고 너 알았어. 넌 나랑 끝이야. 저한테 할 얘기 있으면 이 두 분을 통해서 예.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자, 잠깐만 개적으로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그래요. 예.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예, 한마디만 좀 가까이. 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한 거예요. 예? 말을 한 거라고요. 수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맞아. 내가, 오, 저거 너무 좋은, 괜찮은 건데 왜 나 주시했거든요? 주물러. 예, 나 주시. 야, 이거 이상해. 이 중요한 상관이 갑자기 성 마사지를. 야, 하면 안 돼? 아니, 잠깐만, 지금 내가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형 성 마사지를 왜 해요? 저기 어, 미치겠네. 저는 주변에서 다 만들어준 걸 그냥 제가 얘기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오버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오버하지 않지. 아 가만! 뭐야? 손 마사지 좀 해줘. 손 마사지 비용 왜 쳐? 손 마사지 비용 왜 쳐? 손 마사지 비용 왜 쳐? 빼달라고 하는 거야. 아 지금 나를 지금 뭐해 맞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손 마사지를 왜 갑자기 해 드려. 아니 아까부터 여기서 형이 손이... 아프면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손이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손 마사지는 지금 아 정말 진짜 광수가 좀 이상한 게 2라운드에서는 대답조차 열심히 안 했어. 맞아요, 맞아. 그냥 패스하고 그리고 얘가 평소 같으면 나 손 마사지 해주거든? 내가 지금... 야, 왠지 알아? 손에 땀이라니까! 긴장해서! 손에 손 마사지 해주지 않아? 땀이라니까! 긴장해서! 손에... 손 마사지! 촉촉해! 그치? 잡아! 손에 땀이라니까! 얘가 나를 손 마사지 안 해주는 애가 아니야. 얘 무조건 해주거든. 그리고 손 마사지 갑자기 못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 뭐야? 스파르타. 경호 아니야? 저 경호 죄송한데 밑에서 기다리세요. 오여, 오빠한테 무슨 발버릇이야? 뭐야? 뭐야? 진짜 너 물어보지 말고 여기를 저렇게! 아 진짜요? 멋있잖아요. 뭐가 멋있어요? 저 우수해요. 나 강수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돼. 아, 정말 이런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돼. 저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먼저 해. 타이밍이야. 속상해 죽겠어, 내 형. 반박자 빨라야 돼. 장난은 아, 항상 반박자 빨라야 돼. 아, 정말. 부지런한 자가 많은 장난을 칠 수 있다. 속상해 죽겠네, 형님, 정말. 부지런한 자가. 와, 어떻게 일찍 일어난 자가. 어? 우리 집 집사다. 자, 슬레이트 한번 칠까요, 광수씨? 네. 네. 들어와라 우! 들어와라 우! 하석규 돌아가라 우! 저 형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우! 우 뒷머리 너무 길다. 트와이스가 치자 우! 정현이가 친다 우!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나이스! 어! 저기서 지켜보다 가야겠다. 많이 썰었어? 네. 얼마나? 아, 지금 조금, 지금 두 줄, 한 다섯 줄까지 할 수 있어요. 야, 그 최대한 마지막,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청나게 한번 썰어가지고. 진짜, 그래, 진짜.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지막이 해야 되잖아. 와, 이게 그 떡이 아니에요. 야, 이거 세 개씩 써는구나. 한 네 개씩 썰어, 이거. 이름표가 지금. 아니, 이거를. 우리 팬 이름표가 너무 많아요. 나는 또 뜯겼어 누나? 어, 두 번이나 나는 1대1로 해도 져 어쨌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누나 왜 이렇게 여기저기 누나만 찾더라고 다 엄마들이. 왜냐면 나는 임팔라야 임팔라. 누나 아, 뭐 어쩜 이렇게 소식도 뭐야. 근데 야. 너 이렇게 대책 없이 많이 쓰면 어떡해? 이번에 걸린 사람 아, 이번에 걸린 사람 한번 이거 좀. 지금 현재 다섯 줄이야 현재 다섯 줄. 야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끝장이네 이거. 아니 무조건 끝이야 무조건. 이거 걸린 사람이 끝이야. 야, 이거 걸린 사람이 끝장이네 보이지. 우리 애들 게 많아 광수야.
야, 그러면 진짜 야, 그러면... 계속 썰어. 야, 어차피 이거 개인전 아니야? 맞아, 개인전. 아니, 이광수가 붙어 있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많아, 지금 이거까지. 이거 지금 난리났어. 이광수 씨에게 넣어주세요. 우와! 대박이다! 이광수 씨에게 넣어주세요.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형 많이 썰으라면서요. 광수야, 지금 유재석 씨가 뒤에 네 이름표가 붙어 있어. 뒤에 네 이름표가 붙어 있어. 그래서 많이 썰으라고 그런 거야. 아우, 이 사악한 인간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건 너무 크다. 이건 안 썬 걸로 와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한 명만 알면 되니까. 그렇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근데 최순자인데 가위바위보 져서 일로 왔을 수도 있죠. 아, 그렇지. 아. 운이지, 운. 그럴 수 있네.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아. 아. 왜요? 어디요? 물렸어. 꺼져. 타국 꺼져. 뭐야, 갑자기. 뭐야? 오빠한테 무슨 얘기야? 뭐야? 내 고기 어디 갔어? 야. 내 고기 먹었어? 내 고기 먹었어? 아니지? 내 고기 어디 갔어? 너 주머니 까봐. 그냥 먹어. 네가 먹었지? 아예 봐. 아예 보라고. 뭐야? 어디 갔어, 내 고기? 야! 여기 있던 고기 어디 갔어? 내 고기! 맞아, 이다이 저거. 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쟤. 아니, 이다이 쟤 옛날에 안 그랬다고. 조야, 아, 오빠가 또 밖에 나가갖고 이렇게 벌어왔다. 고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어, 이거 봐봐. 조야, 홍보가. 눈물 난다, 눈물 나. 홍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김을 그냥 먹지 말고 고기라도 얹어 먹어, 조야. 이야, 절실하다, 진짜. 어, 맞지? 정말. 아, 저거 씨. 아, 형, 세 개를 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형. 세 개를 더. 이거 잡을게. 광수야, 여기까지 두게, 여기. 저분 맞췄네. 아, 저분 맞췄네. 어, 좀 피우도 못해. 야, 공조. 아니, 바닥으로. 공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비해 거기. 이광수 아웃이요. 아, 광수야.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왜?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형이 뒤에서 나를 방패로 사용해! 알았어!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잘했어. 그러면 주진모 데이트! 왠지 진모 씨는 아닐 것 같아. 주진모 씨 지금 나올 상황은 아니고. 임진모 씨. 임진모 데이트면 뭐. 근데 주진모가 준모 형이잖아요. 어? 젊은 그 젊은 분과 그 짝귀. 짝귀 분이 주진모. 실에 홍보 그만해. 홍보가 아니야! 홍보 그만해. 홍보가 아니야! 아니, 홍보가 아니에요. 아니, 홍보 아니야? 아니, 홍보 아니에요. 홍보 아니에요. 히말레오 미스터리 화이팅!
같이 잘 되면 좋잖아. 좋죠, 좋죠. 아, 그래. 승원이 형 거기 가서 승원이 형 그래. 맞아. 아, 같이 잘 되면 좋잖아. 서로 다 잘 되면 좋잖아. 그래. 이번 데이트는 유석 씨. 저 혼자예요? 저도 이쪽으로. 아, 오케이.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왜 뭔지도 모르면서 와. 다들. 너는 왜 와? 죄송합니다. 가이 바이 포. 바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포. 가이. 조진모 데이트. 술래 잡기. 저는 하얀 눈밭이에요. 하얀 눈밭? 네. 하얀 눈밭. 왜 이렇게 해요? 대답으로 왜? 하얀 눈밭. 아니 술래 하얀 눈밭. 아, 싸움꾼이구만. 가이 바이 바이 포. 오케이. 하얀 눈밭. 가이 바이 포. 오케이. 하얀 눈밭. 나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야 앞에 꼭 불러. 안 뛰어 안 뛰어. 첫 번째 판 우리가 받았으니까 막판으로 합니다. 알았습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걸 받으면 저희한테 선별자를 주십시오. 좋아요. 드러나.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선별자를 주시면 하고 선별자를 안 주시면 저희 안 합니다. 가져가세요. 저희가 그럼 선별하는 겁니다. 예. 아직 선배 안 하잖아! 시작 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면은 결정하자고 이걸로. 이게 지도 그냥 선배 입어. 그러니까. 방수, 아, 이거 많이 떠봤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많이 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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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거부. 예, 예.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선배입니다. 예예예. 예, 예. 가자. 아니 마이크가 힘들어하는데 마이크. 야 지금 아, 우리 지금 몇 년 선배냐 우리. 어디 하늘 같은 선배가 되냐 아, 나 정말. 아 정말. 야, 나 지금 애들한테 무적에 맞았거든. 야. 무지하겠다고 쓰게 했다고 맞았어. 이거 학상이야 이거. 이거 인정사정 없어 쟤네들. 야 이제는 전쟁이야. 이거 두 번째 세번째 첫 번째 누구 하나 사야죠. 왜냐면 저 뒤에 종국이 형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마지막 부대 전 종국이 형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거 이겨야 되겠다. 야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됐어. 전형적인 MT입니다. 아, 우리는 다들 그 MT 경력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MT 뱁타랑대예요. 요 그 대성리 실제로. 예, MT 레전드들. 네. 아니 찜질방의 전형적인 MT라고요? 예? 아니 찜질방의 전형적인 MT라고요? 예? 아 찜질 전형적인 MT라고. 아니 찜질방 이거 모르세요? 네? 이거 모르시냐고요? 아니 MT를 갖다. 아니 이게 왜? 아! 아니 MT를 갖다. 아니 이게 왜? 아! 나 맞았어. 아니 그런 적이 없어. 찍었어요? 누가 봤어요? 아 슬라이드 친 거야. 전혀. 나 맞았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칠게요. 하나 둘 네. 셋.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요즘 그 드라마 밤새 오래가지고 환청이 들리나 보다. 환청이라고? 내가 지금 볼에 느낌 나는데 환청? 환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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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촉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환촉도 있죠. 아 네네네. 아니 그 찜질방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가야 됩니까? 아, 그 동네에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아니 오늘 뭐하러 밖에 나가고 집에 있지 그냥. 아니 뭐 광수한테처럼 나한테도 와봐요 어디. 광수한테처럼 나한테도 와봐요 어디. 주심 주심 뭐 하는 거예요? 판좀 갖고 와요 그 판. 아니 뭐야? 판좀 갖고 와요. 야 이거 와봐 빨리. 야 이 친구가 이거 진짜. 어쨌든 환청 좀 느끼게 해줘요. 맞아. 아니 그... 말이 피곤하게 한번 해줘요. 자, 아니, 아, 자요? 아니 그냥 불타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좀. 야, 이광수!
하는 거야? 아, 형! 뭐 하는 거야? 당장을 하셔야죠.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형! 어? 오늘 한류스타 특집이래요. 너 진짜 막고 싶어? 에, 형. 너 지금 형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형! 야! 아, 잠깐만. 여기 택시도 못 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형. 야, 이 상인구나! 어. 여기까지 내가 지금. 어? 아, 기다려주세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많은 팬분들이 오시니까. 어? 다들 기다려서 기다려주세요. 야, 내가 지금 한류 토끼한테 가려다가 토끼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여는 거야. 아, 형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 아, 형. 제 팬미팅에 와주신 첫 번째 손님. 제 첫 번째 팬! 감사합니다. 내가 왜 네 첫 번째 팬이야?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저의 팬분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 뭐 하는 거야? 어? 아, 팬미팅이에요, 지금. 아. 그건 되냐? 여러분,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 이게 왜 이래? 집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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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팬미팅이야! 내 팬미팅이라고! 난 네 팬이 아니야! 형, 내 팬이에요. 난 네 팬이 아니야. 아니, 형, 내 팬이에요. 난 네 팬이 아니라고.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기다려주세요. 야, 나 혼자, 내가 끝일 수 있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지금 한류 토끼는 누구야? 내가 한류 토끼를 몰라갖고 내 일로 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 자, 반대쪽에도 다른 멤버 다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마감됐습니다. 네? 강수 씨 팬, 유성 씨 혼자. 뭐야? 한류 토끼가 누구예요? 수지 씨입니다. 수지 씨입니다. 아, 나는 팀을 고를, 왜 고를. 수지야! 수지야! 나 무조건 한류 토끼로 가려고 했어! 나 다시 갈게요. 나 수지야, 나 어디 가요? 아니, 수지가. 형. 아니, 엊그저께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을 못했어. 무슨 형한테 문자를 해요? 아니, 나 수지한테 가야 돼. 형. 야, 이 사기꾼아! 너 때문에 수지. 야, 아니, 진짜 수지야? 진짜 수지야? 수지야! 수지야, 미안하다! 수지야! 수지야, 미안하다! 와, 이거 수지야!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시원하게 쐈다, 야. 야 시원하게 쐈다, 야. 시원하게 싸운 거야. 강수야, 틱탁이었어. 아, 이거. 야, 모자 샀다, 너. 멋있다. 오, 괜찮은데? 뭔데? 야, 유치원 모자 같은데? 야, 이거 세 명 하기 쉽지 않아. 어? 근데 오빠 앞에가 다 젖었어. 광수야, 바지를 너무. 아, 앞에가 그래. 너무 다 젖었어. 왜 누워서 맞냐? 아니, 아니 성공하는 거 뭐야? 네? 뭐야? 들어가라고. 어딜 들어가, 형. 오늘은 바지 젖었으니까 집에 들어가. 형, 그래도 무자격 처리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무자격 처리를 해? 왜? 뭘 마셔서. 집에 들어가. 집에 왜 들어가요? 옷 젖었잖아. 형도 금방 젖을 것 같은데 같이 가요. 형 저 옷 타고 가게. 남아있어. 같은 방향도 같이 타고 가면 되겠네. 광수야. 형, 안녕하십니까? 너 받아주겠다는 팀도 없는데. 형. 일단 형이 걷어줄게. 형도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팀원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형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하자는 데가 너무 많아. 지금 형은 여기 지금 길거리 캐스팅인 줄 알았어. 너무 많이 전화와가지고. 전화기 배터리가 지금 5% 남았습니다. 100%였는데. 5% 남았다고? 예. 네가 충전을 안 했겠지. 아, 따돌하지 말고 청담 그린 공원으로 와. 세찬이하고 나하고 벌써 팀을 구성하기로 했거든? 형,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형. 왜? 형한테 첫 번째는 정민아요. 형한테 첫 번째는 정민아요. 그러니까 일단 글로 와. 알았지? 형, 일단 갈게요. 그래, 그림 공원으로 와. 오케이. 잠깐만, 일단 그럼 출발을 좀 합시다. 아, 좀 출발을 좀 해서. 와, 이 형은 아니 뭐 정국이 형 같은 형한테는 뭐 말도 못하면서 꼭 이렇게 우량만 믿어놓은 척을 해. 아니, 자기가 오면 돼. 자기가 뭐 팀장이야? 아, 일단 가서. 아, 오케이.